자,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조용히 하세요. 자, 우리 10페이지 펴봐. 내가 물어볼 거야. 자, 빅데이터가 뭐야? 불러. 야, 빅데이터 뭐야? 그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야? 복잡하고 큰 데이터의 집합. 그치? 자, 그러면 근데 우리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컬렉션만 하면 끝인가?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되지. 근데 그 분석을 누가 해요? 도현이 일어나. 지금 10페이지. 전문가가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제 그 애널라이즈를 딱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의미 있는 리절트를 딱 뽑아내. 그러면 그 리절트는 어떻게 돼? 니네 머릿속에 대왕지옥에 들어있니? 그 리절트는 그리고 나면 사용이 되잖아. 뭐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고, 그치? 아, 그래서 얘들 그때 이제 빅데이터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 빅데이터가 어디에 영향을 끼쳐? 야! 우선은 빅데이터가 기업한테는 어떤 도움을 줘? 기업들이 고객의 필요성을 더 잘 알아서 더 많은 상품을 팔게 해주지.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신뢰가 자면 안 되지. 사람들은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선은 자, 이제 빅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냐 했더니 질병 예측에도 쓰일 수가 있대. 그때 그러고 끝났어. 뭐 질병 예측 어떻게 해? 한번 얘기를 해봐. 그 과정을 얘기해봐. 그렇지. 약도 많이 산. 맞아. 그거 그치. 그 데이터를 전문가가 분석을 현명하게 하면은, 아, 이번 시즌에 플루가 확산이 되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3번 문제를 한번 볼게.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How does big data help companies? 야, 회사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야, 그게, 자, 이 시간 그 빅데이터고 기업들이 이해하게 도와줘요. 뭘 이해해? Their customers needs better. 뭐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잘 이해를 해. 아, 이렇게 멜리사는 아까 저번 얘기한 것처럼 돼지의 부속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해해서 and helps them sell more products. 더 많은 상품을 팔게 해주겠지?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도 있고, 그걸로 또 기업마다 다 산단 말이야, 그 정보를. 야, 그래서 니네, 우리 뭐 어떨 때, 뭐 밑에 물건 살 때나 할때 뭐, 이 밑에 선택 부분에 이런 거 있는지 본적 있어? 우리 온라인에서 뭐살 때. 개인정보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본적 있어? 그치?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그네 정보가 그런 회사에 팔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그 구매기에 대한 내 정보랑 그 기록이 팔려고 하면 이제 그 회사가 아, 우리 고객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알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What can us professionals now forecast? 자, 이제 건강 전문가들은 뭐를 예측할 수 있다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니까. 그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건 전부 정보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해 보면 아 이제 질병도 예측이 된대.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 자, 두 번째 이제 빅데이터가 이게 소제목인데 이게 뭐에 대한 소제목이냐면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 두 번째 소제목이 이렇게. 자, 스포츠에서도 빅데이터가 당연히 쓰여 얘들아. 그치? 모든 분야에 다 쓰여, 뭐, 의료. 자, 우리 아니면은 뭐, 니네처럼 교육, 이런 분야에 다 빅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번에 스포츠에서 퍼포먼스를 임프로빙하고, 우리 퍼포먼스가 뭔데? 자, 앞에 잠깐 보고, 퍼포먼스를 갖다 붙이면 말이 다른다. 자, 얘를 1번. 얘를 예술에서 퍼포먼스라고 뭐라 그래, 우리? 얘들 예술에서 퍼포먼스가 뭐야? 공연이야. 음악 같은 데서 연주. 퍼포먼스는 갖다 붙이면 다 된다니까? 자, 공연 또는 연주. 음악에서 연주 이런 거겠고. 자, 두 번째. 학교에서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쓰면 뜻이 뭐야? 성적 또는 수행. 학교에서 얼마나 이제 수행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 자, 그치? 세 번째. 자, 직장에서 직장인들에 대한 퍼포먼스는 뭘까? 성과, 그치? 자, 네 번째, 경기에서 퍼포먼스는 뭐야? 경기력, 그치? 운동에서 이거는 경기력, 기량.
얼마나 편하냐. 갖다 붙이면 다 퍼포먼스 다 되잖아. 그치? 분야별로. 그럼 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스포츠에서 기량 향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는 거야. 우리 옛날처럼 막 무식하게 야 운동장 막 100바퀴 막 이래가지고 기량 향상해? 그 막 진 다 빼놓고? 그렇게 안 하지. 요즘에는 전부 분석을 통해서 그치? 아, 이렇게 해서 기량을 향상하겠다. 이게 다 가능한 거야. 아, 야 지금 하지 마. 그거 참 진짜 야 너 그 청개구리 고기 먹었니? 아니 거꾸로 가. 집에서야 그러면 집에서는 게임해. 어 수업하자 그러면 수업 시간 숙제. 아유, 자, 한번 볼게. 야,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지 마, 너. 너 지금 그거 하는 거 다 물어. 내가 다시 묻혀줘. 아니, 선생님, 말 끝나자마자 바로 적용하시겠어요? 아니, 너 해봐. 너나 해잖아. 그 무효. 무효.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 묻혀.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얘가 뭐라 하냐면은, 아, 그 스포츠 뱅! 그랬지. 앞에 잠깐 봐. 얘들아, 우리 스포츠가 여기서 명사일까? 형용사로 스포츠가 형, 스포츠의 이렇게 써야 돼. 적어 빨리. 이거 형용사야. 스포츠의는 스포츠야. 스포츠. 그래서 니네가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또 이렇게 궁금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가 붙었는데 왜 스포츠죠? 아니 이거 형용사니까요. 뭐야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당신은 스포츠 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지. 자 well 빅데이터가 자 우리 이제 프로뱅 이렇게 같이 동그라미 칠게. 그럼 여기 나온 인프로뱅은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그렇지. 동명사야? 빅데이터가 개선시키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진행형에 쓰인 현재 분사야. 그렇지? 빅데이터가 뭐를 향상시킬까? The performance of players.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빅데이터가 시킨대. 요즘 애들 이렇게 이런 거 잘 돼 있는 나라들 보면 그런 거 전부 분석해서 야 A라는 선수가 이걸 잘하더라 전부 컴퓨터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우리 요번에 이제 분사가 여기 시험인데 콤마 메이킹에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우리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으려면은 문장과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따로따로 별개 문장이야? 이어진 문장이야? 그치, 별개 문장이면 콤마가 아니라 마침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니?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근데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여기? 없잖아. 그래서 얘는 분사야. 분사 구문이야. 해석을 하면은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애들 우리 여기다만 생물을 딱 쳐봐라.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을 이따 나중에 절로 바꿔볼 건데 문제는 분사라는 거는 문제가 항상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가 중요해. 얘 주어가 누구야? 주어를 찾아줘야지. 그래 얘가 수동으로 쓰는지 능동으로 쓰는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여기 있잖아. 얘가 주어잖아. 그치? 원래 이 문장 얘들아 빅데이터는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시로 as 빅데이터 makes 이런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어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이거 바꿨을 때 어떻게 바꾸냐. 이런 문장이었지. 그치? 빅데이터가 스포츠를 만들면서 이런 문장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 연필 들어가. 자 우리 접속사가 있으면 전부 분사 구문이 되잖아. as를 어떻게 할까? 지우는 거야. 자, 그리고 옆에 얘 주절에 나오는 빅데이터랑 동속결의 빅데이터 주어가 동일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를 지워버려. 얘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이 동사를 어떻게 만들어? 분사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원형으로 만들고 ing 붙이면 분사 나오지 않아? 이렇게 나왔잖아 보면. 그치? 알겠어? 그럼 자 우선 첫 번째 메이드 아니고 알아둬야 돼. 메이드 아니고 자, 두 번째 절로 바꾸면 저렇게 바꾼다라는 거야. as big data makes sports 이렇게 만들면 되겠니? 자, 여기 우리 making sports more exciting 몇 형식 메이크인지 한번 찾아봐.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5형식이지. 얘들아,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 너 다 알고 있잖아. 너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어? You made me angry 이렇게 쓰잖아. made, 목적어, 형용사 나와 있잖아. 자, 우리 make, 목적, 격고 세 가지 누구 나오니? 우선 동사는? 동사 원형. let have make 동사 원형 나오고 또 형용사 또 명사 빨리 외워. 동형명 make, 목적, 격고 동형명 빨리 외워. 메이크는 뭐 얘들아 지금 단골이야 단골.
만들어봐. 엄마는 나를 가수로 만들었어. 뭐라 그래? My mom made me a singer. 명사 났지? 아, 그래서 엄마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My mom made me happy. 그치? 그래서 엄마가 나를 돈을 벌게 만들었어. My mom made me make money. 이렇게 쓰면 딱 세게 되네. 엄마가 나를 가수로 만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근데 엄마가 나를 돈을 벌게 만들었어. 너무 괜찮다. 그치? 그러면은 다 동명명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선 중요한 거, 여기 왜 excited가 되면 안 되냐? 목적 격분은 목적어로 보통 설명하는데 스포츠가 흥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흥분을 주는 거니까 아이인지 붙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다시 볼게. 어쨌든 빅데이터가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스포츠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면서 두 가지야. 스포츠도 재밌고 선수들 기량도 향상되고. 왜냐면 선수들 기량이 향상돼 보는 사람 즐겁지. 맨날 찾는데 다 헛발이야. 그럼 안 되겠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대요. 그럼 전부 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덕분이네요.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잘도 집어내. 자, a famous example. 자, 하나의 유명한 사례가 그랬거든. 뭐의 사례가 돼야 돼? 그렇지, 선수 기량이 향상돼서 막 경기가 흥미로워지는 사례가 is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누구래요?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래. 그치? 그럼 얘네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선수 기량이 올라갔나 봐. The team. 그 팀은 그랬다, 얘들아. 자, 이렇게 더가 붙어 있으면 앞에 한번 나와야 돼. 니네 이제 이 관서 되게 중요해. 이게 진짜 힌트 엄청나요? 이 더가 붙어 있으면은 얘가 처음에 못 나와. 앞에 한번 나오고 나서 붙기 때문에 나중에 글의 흐름 같은 데서도 더 팀 나오면 앞에 팀이라는 명사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팀은 자, 빌드 데이터베이스. 우리 빌트라는 게 얘들아 또 빌드 그러면 선인 건물이요. 구축하는 의미도 있지, 빌드가. 그치, 막 뭐를 건물 같은 거 짓는 것도 있지만 뭐를 이제 막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도. 너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갑자기 누가 얘가 기도하는 거. 너 라마단이야 혹시? 기도할 시간? 이슬람인데 라마단이가 기도할 시간인데. 항상 시간 정해놓고 되게 이쪽을 그 신이 있는 쪽을 향해서 간절하고. 그렇지 많이 고사도 잘 보게 무슨 거. 자, 어쨌든 그 팀이 빅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구축했대요. 자, 우리 바이아에 이제 어떻게 해석해? 함으로써 그럼 뒤에 방법이 나와. 어떻게 해서? Connecting and analyze. 이게 꼭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수집과 분석. 자, 이렇게 동명사 병렬이네. 자, 지금 huge amount of data 그랬지.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구축을 한 거야. 자, 우리 얘들 어느나 별표쳐보자. 선수들의 대한 그랬는데 니네가 대한이라고 알고 있는 전치사 누구니? About. 자, 우리 about보다 on이 좀 더 전문적인 거, 좀 더 폭이 좁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과학에 관한 책, 그러면 a book on science 이렇게 돼야 돼. 좀 전문적인 거. 그럴 때는 on을 쓰면 선수들에 관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뭐 우리 남정민에 대한 데이터, 박서진의 데이터 이런 걸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자, 뒤로 쭉 넘어가자. 자, 뿌리그전프 또 나와서 예를 들면 자, 이게 뭐의 예시가 돼야 돼? 선수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예시가 돼야 돼. 자, 그 데이터가 include. 자, 우리 include 뭐 하는 거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include 뭐로 바꿀까? 포함하다, 담다. 이런 컨테이너지. 그 데이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information, 정보가 있었대. 그치? 자, about. 어쨌든 아까 막 선수들에 대한 수집을 했는데 그 정보가 무슨 정보냐면은 about how much each player ran. 여기 바로 닫고. 자, and 뒤에 how long he had the ball. 이렇게 바로 닫아봐. 자, 우리 and 사이에 두고 지금 병렬이 누구누구 병렬이야? 1번, 2번이 뭐의 병렬이야? 간접 의문문 병렬이지? 너도 기도 시간? 자, 우리 얘들아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How much is played when에서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How much까지지. How는 부사랑 형용사가 한 덩어리야. 떨어뜨리면 안 되고 How much는 어떻게 해석해? 얼마나 많이. 자,
자, 우리 주어는 it is player. 자, it는 무슨 직업? 단수. 각각의 선수가 red 달렸는지. 그치? 자, 그러면 1번에 자, 동현이 권동관이라는 선수가 어유, 오늘 지금까지 연습 동안 얼마나 많이 달렸을까? 그치? 이걸 했고 and how long까지 의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치? he 주어. 그는 had a ball, 공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이런 우리 축구에 있어서 막 많이 날린 것도 중요하고, 그치? 선수의 공 소유, 우리 뭐라 그러지? 볼 소유라 그러지? 그치? 자, 우리 여기서 헤드를 뭐라고 바꿔줬는데? 소유하다. 피로 시작하는 단어. possess 이제 possess, 그치? 얘들아, 이게 우리 공 소유권 할 때 볼 포지션 이렇게 써야 돼. possess 동사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여기서 과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손흥민 같은 사람 봐도 골을 넣기 전에 걔가 얼마나 공을 많이, 그치? 오랫동안 가지고 있냐. 야, 축구선수들 공 있다고 하는데 1초, 틴티가 나가면 되겠니? 걔가 공을 가지고 막 요리조리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소유하고 있으냐에 대한 정보를 딱 포함을 하고 있어. 자, 우리 with the help of는 전치사야 돼, 외워야 돼. 뭐뭐의 도움으로. 빨리 외워. with the help of. with the help of. 뭐뭐의 도움. Melissa의 도움으로. with the help of Melissa. 왜 웃어? 도움으로. With the help. 뭐의 도움으로? 자, this database.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야,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들어있는데? 말 못하네요. 그 선수들의 정보. 그거 뭐 해야 돼? 한 명 한 명의 각각의 선수들이 얼마나 오래 달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자, 이 독일의 축구 국가 대표팀이 자, 우리 be able to 부정사 의미가 뭐야? 할 수 있었다. 이거 이거 준조동사잖아. 이거 누구를 바꾸니? could. 오케이. 뭘 할 수 있었을까? improve its performance. 어떻게 할 수 있었대? 그것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자, 이 친구 여기 누구의 소유격이야?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이겠지. 자, 엔드벨트 치고 자, 뒤에 있는 위는 누구랑 명렬? 인프로그랑 명렬. 그리고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야 돼. 2014년 월드컵에서. 어, 2014년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한 거는 누구 덕분이야? 그렇지, 데이터베이. 빅데이터 덕분에 이길 수가 있었네요. 자, 5번 볼게. 문장 볼게. 자, how did the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build a database?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냐? 방법을 물어보네. 그냥 아, 방법 나왔지. collecting. 어, 간단해. 수집하고 analyzing. 뭐를? huge amount of data on players. 선수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 모아서 분석해 주는 거야. 오, 마지막 볼게. 오. Crime prevention. Crime이 뭐야? Crime. 범죄 예방. 예방.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모든 삶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치? 야, 범죄 예방도 얘들아 마찬가지. 요즘 과학수사 나오잖아. 그치? 뭐 그 가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 다시 땅 파보고 이렇게 하겠니? 야, 내가 보니까 놀랍더라. 요즘 보니까 막 수사할 때 보면은 내가 저번에도 뭘 봤는데 누가 떨어져서 죽었어. 근데 여기에 V마크가 이렇게 있는 거야. V마크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가 뭐 밀었는지 아니면 누가 때렸는지 그걸 하는데 그걸 또 데이터베이스에다 다 집어넣어 시뮬레이션 만들었더니 떨어질 때 이 턱하고 여기가 부딪히면서 이 턱 자국이 여기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시뮬레이션 만드는 거 데이터베이스. 와, 그래서 이 과학수사가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거 데이터베이스 범죄도 예방을 하는데 너무 불쌍해. 신혁아, 신혁아, 신혁아. 뭐 자게 둬요? 신혁아 어디 너 어디 아프니? 신혁아 어디 아프냐고. 뭐요? 이게 거짓말할래? 병원이 아파. 들렸나? 얘들아 우리 범죄 예방이 된다니까. 좀 아까 축구 경기 이런 거는 우리랑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어요. 범죄 예방! 야! 뭘? 다 보여. 도현아? 난 눈을 보고 나. 도현이 졸았구나. 눈이 그렁그렁하네. 야, 야, 근데 나 졸았구나. 봐봐, 공부하자.
어디다 붙여치는 거야 지금? 나 다쳤어. 우리는 거기 아닌 것 같아. 어디야 얘들아? 자 오케이 가보자. 자 우리 땡스트 뜻이 뭐였지? 우리 뭘로 바꿀 수 있어? 우리 뜻이 뭐였지? Because of?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그렇지? 자 우리 전치사라서 이렇게밖에 못 벌려. Be 때 있다 덕분에. 얘들아 우리 폴리스 복수일까 단수일까? 복수야 폴리스 알아도 알겠지? 그럼 아니 선생님 그럼 경찰관 한 명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 폴리스 오피셜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어쨌든 빅데이터 덕분에 경찰관들이 이제 프로젝트 크라임 자 범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측하다 프로젝트 말고 뭐 있었어? 앞에 옆에 foresee 그치? 또는 forecast 자, before it happens 앞에 잠깐 봐.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그랬는데 얘들 우리 before 시간 접속사를 쓸 수 있거든. 그럼 시간 접속사 안에 하나 쓸 수 없는 아이. 예. 오해를 안 되지. It will happen 때 오케이 현재 동사로 써야 돼. 범죄가 일어나 야 범죄가 일어난 후에 범죄 예측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한다. 자, true야 true 얘들아 do 아니야. true 뜻이 뭔데? 공에서 누구랑 똑같대 불러. 아이야. 통해서 빨리 적어. 어느 거? 어느 거? 어? 이거 아이. 바이아 이렇게 돼. 이아 바이아. 발음 둘 다 돼. 누구냐 그런 단어가 있었어? 아니 이제 처음인데. 아 그래?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배우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를 통해서냐? 얘는 여기는 명사 써줘야 돼. 우리 analyze가 동사를 분석하다. analysis가 명사지. 분석을 통해서 뭐의 분석이야? 다 똑같아요. 여기는 빅데이터의 분석이니까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근데 뭐에 대한 분석이냐 빅데이터를 볼게. 그 타입 범죄 유형 이게 살인이냐 뭐 어쩌면 강도냐 이 유형과 타입 범죄가 일어난 시간대 and place of crime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갖다가 장소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야. 이런 거지 얘들 한번 봐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막 분석을 하다 보니까 범죄가 오 새벽 12시에 어 아 막 지금 장소는 자 지금 공원에서 어 살인 사건이 말이 있는 거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아 12시 공원 살인 어 무서워. 내가 얘기한데 내가 무서워.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경찰관들이 make a map of crime hotspots. 우리 핫스팟이 뭐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발 지역이야. 일단 뜨거운 장소라는 게 다시 말해서 정말 뭔가가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범죄의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다발지역.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야, 이 지도 만들어. 밤 12시. 어, 막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막 있는데. 어, 이 A라는 공원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12시에. 그치? 어, 여기 지금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 지도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네. 얘들아 막 이렇게 스릴 있지 않아? 무섭잖아. 그거 좀 무섭지도 않아 쟤네는 지금. This map. 자 그러면 이 지도가 우리 identify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걸 알아내다 밝혀주다 하지 그치. 안 꺼지네 형님. 이 지도가 이제 알아내는 거야. 그치. 아까처럼 이렇게 지도를 딱 만들고 나면 When and wher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이렇게 가로놓고 볼게. 무슨 의문문? 아니 얘들 봐봐. 문장이 앞에 있고 뒤에 의문사가 나오면 이건 간접 의문문이지. 어디까지 의문사야? When and where 주어는 crime 동사는 블라블라. 자 우리 is it likely to 부정사 의미가 뭐? Is it likely to? 뭐 하고 싶다. 할 것 같다. 할 가능성. Likely가 가능성, 공산이란 뜻이니까 most가 붙으면 최상급으로 언제 어디서 범죄가 가장 일어날 것 같은지를 이 지도가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치? 이 지도가. 자 그러면 경찰관들이 to can prevent border crime 이렇게 보이지? 앞에 잠깐 보자. 얘들 우리 여기 나오는 border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비교급이야. 얘들 여기 적어봐.
자, 우리 far의 뜻이 뭐야? far. 멀다. 먼이란 형용사지. 더 먼 어떻게 써? 나 적어.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farther. 이러면은 거리가 더 멀어. 어, 이거야. 왜? 아버지? 자, 그리고 farthest 이렇게 여기 쓰면은 이거는 거리가 거리 의미야. 더 먼, 가장 먼 이렇게 돼. 왜? 이런 거 좋아해? 자, 근데 이렇게 farther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far의 비교급인데 거리가 아니라 정도가 더 앞선이 돼야 돼. 더 앞선. 그래서 뭐 추가로 이런 의미다. 아까 저기다 일단 얘기해 주겠지만 아, 얘 최상급은 이제 farthest야. 가장 앞선. 정도다, 정도.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야. 저기다 니네는 farther 쓰면 땡이야. 그치?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더 앞선 범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 범죄. 어느 거? 이거? 추가의. 더 앞선 게 더 추가됐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니네 이런 거 우리 안내문에 많이 봐. 이런 거 안내 뭐 further information 이런 걸 많이 나. 그 얘기는 추가 정보를 원하면 더 앞선 정보를 원하면 이런 뜻이. 빨리 외워. 어, 언제 할 거야 이거? 어, 이거 어디 가서 알려줄 거야 이거? 빨리 외워 이거는. 여기다 further 쓰면 틀린다고. 알겠지? 더 먼 범죄가 아니라 추가적 범죄야. 그치? 그러면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야 언제 어디서 범죄가 가장 일어날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할까? 범죄를 막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바이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포커스 오너 하는 게 뭐야?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지? 뭘로 바꿔? 어, 컨센트레이션. 그렇지, 컨센트레이션이지, 그치? 어디다 보면 주춤해야 될까? 이 areas and times 이렇게 나있지. area가 뭐 area. 지역. 지역이니까 아까는 더 places야. 그 범죄가 많이 났던 장소와 여기 나오는 times는 시간대가 시간대. 아까 우리 시간대 본데 12시간 안 이르러잖아. 그러면 그때 조금 초점을 맞춰주는데 자, this map predicts. 자, 이렇게 묶어볼게 얘들아. 이 지도가 예측하는 그랬다. 이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뭘 예측해? 중간에 못 봐야 되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할 위치 앞에 잠깐만. 그러면 왜 내가 이거를 지금 강조하냐면은 앞에 시간대 이렇게 나왔어서 또 우리 관계부사 못 쓴다 여기는. when이나 where 못 써요.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 이건 관계부사 자리가 아니야. 알겠지? 자, 이렇게 범죄 예방도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 범죄에서는 아까처럼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범죄 예방. 근데 범죄 예방이 된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분석해서. 어, 범죄가 언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가 크라임 핫스팟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거기다가 좀 더 집중을 하면 범죄의 예측을 하고 추가 범죄를 막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한번 볼게. 아마 여기가 끝일 거야. 여기까지 한 문제. 잠깐 쉬어. 자, 빅데이터가 우리 has already changed the world greatly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 거야. 시제가 뭘로 나와 있어? 현재 분사.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이야? 원래는 있잖아. 이미 완료 용법이지. 야, 빨리 적어. 과거부 완료. 오늘 시험 나오잖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야. 요번에 과거 완료 나오면 현재 완료도 알고 있어야지. 완료. 이미.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용법이지. 결과 계속 완료 경험 이렇게 용법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이미 바꿔버렸어요. 뭘 바꿨대? 세계를. greatly 어떻게 바꿨어? 크게. 크게 바꿔버린 거야. 그치? 우주. 우주. 자, 그러면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go from here? 자, 미래가 동그라미. 자, 보이다 동그라미. 얘들 원래 이 표현을 더 big data industry will 보겠지. 조동사 있는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야 돼? 조동사를 앞으로 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industry가 뭔데? 산업. 산업. 얘들아, 이거 못 보겠어. 얘 무슨 고시 생겨. 이런 거 입고 와봐. 아니, 약간 애들 뭐라 할지 약간 막, 아, 뭐라 그래야 돼? 막 너무 삶에 지친? 너무 막, 얘들 막 지금 막 저 봐봐, 저기.
여기 핫스팟이 같아. 여기 여기 핫스팟이야. 얘들 얘들 봐봐 다 영구나? 영구 얘들 여기 앞에 봐 앞에 봐. 안 쉬어도. 아 니네도 항상 찰레이더라. 그 끝내고 빨리 빨리. 자 어쨌든 그러면 빅데이터 인더스트리가 뭐라고? 빅데이터 산업은 어디로 갈까? From here. 여기서부터 그 얘기가 뭐야? 지금 뭐 스포츠, 그 다음에 범죄 이까지 왔는데 이제 이 산업은 어디 분야로 갈까? 그치? 이건 뭐라고 그러니? Nobody knows for sure. 얘네 이거는 뭐야? Nobody knows for sure. 아무도 누가 확실히 몰라. 이게 어떻게 바꿔도 돼? Who knows? Who knows? 누가 알겠니? Who knows랑 Nobody knows for sure 똑같은 게 어? 아니 그러니까 Nobody knows가 Who knows랑 똑같다고 이게 이 말은. 아니 이렇게 nobody knows for sure, who knows 이거랑 똑같다고. 누가 알게? 누가 알 거야? 이 말이 같은 세트예요. nobody knows for sure, 누구도 몰라. who knows 누가 알겠니? 얘들아, God knows 신만 안다. 이게 한 가지 세트입니다. 그렇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자 expert 전문가가 어그리합니다. 어그리가 뭔데? 동의합니다. 자 이 대신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자, 어쨌든 확실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는 빅데이터가 우리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 어떻게 써야 돼? 수거로 역할을 하다. 네. Play a role in. 그치? 자, play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하고 우리 more and more 이게 무슨 뭐야? 비교급 and 비교급이지. 그치?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래. In our lives.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우리 애들 이렇게 롤을 갖다 여기서 파트로 써도 돼. 그치? 그치? 뭐 우리 삶 속에서 더 중요한 역할은 하겠죠. 앞으로. 그치? 나가지 말고 쉬어. 여기서. 나 양치기 또 해야 되잖아. 누가? 나가야지. 아 문법 해야지 이제. 어? 안 들려. 너 지금 의심이다. 문신을 해갖고. 왜 반동이랑 똑같은 문신이었네? 이거야 막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런 거야? 야 너 우정 변하면 죽어 막 이거 아니야? 같은 애가 문신 해줬어? 오늘 문법 할 거예요 문법. 왜 오늘 빈터 나갔어? 왜 아니야? 누가 그래? 아니야 빈칸 빈칸은 뭔 소리야? 아닌데? 얘들 니네 빈칸 처음 봤어? 누가 해배틀령 문제라고 했어? 해배틀령 다 끝내줘. 안 끝내는 거는 그런 얘기 하는데 왜 내가 걸었는데? 아니야 밑에다가 1번이 걷는데 빈칸한 거 꼭 선생님인데. 누가 그랬다고? 내가 마음을 하나 만들어서 그 마음에 게임을 이것처럼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게임을 싫어하게 되지. 반대가 아니고 게임을 싫어하게 되지. 그걸 못하게 하고 물어볼까?
동문.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애초에 공부가 안 좋은 거라는 생각하지 못한 애들한테 공부를 절대 못하게 하고 게임을 하도록 기대하고. 이게 맞잖아. 근데 그 영중이 0만인 거야. 근데 너무 상황이지. 오, 동문 하면서. 하면서 지금 확인해줬잖아. 혹시 한 지역에서 흐름해져서 이거 화면 켜주실래요? 조금 바꿔. 7시 45분인데 야 캠 조금 바꿔. 없어. 없어? 아 이거 뭐 막아놔야 될까? 야 이거 딱 등이 이거 실수 막아놔야 자 이제 공부해. 앉아서 8분 쉬면 아이 안 되지. 8분이라니 사람들아. 전체적으로 각자 아니 내가 봐봐 얘들아 저 오늘 이렇게 하자. 저 뭐야. 해백틀령이 끝난 사람만 밑에서 빈칸 시험을 보고 안 끝난 사람 오늘 밑에서 끝내고 가. 알겠어? 그리고 다음번에 그러면 다음번에 안 본 사람 빈칸 시험 다음번에 보는 거야? 선생님, 응? 선생님 그냥 평소에 나오셔서 그냥 영어학원 따로 찰시면 안 돼요? 나 싫어. 아, 진짜 너 평소가 야. 너무 웃겨져요. 야, 나 엊그저께 아. 우리 그 선생님 그 방에 그 지우개는 이거잖아. 보드마커 지우개잖아. 그걸 떨어뜨렸거든. 딱 떨어뜨렸을 때 밑에 스폰지하고 분리가 돼. 스폰지 안에 딱 봤더니 팡세 폭발 이렇게 돼. 누가 썼는데? 나 이게 떨어져서 분리돼서 밑에 팡세 폭발 이렇게 됐어. 누가 써놨지? 난가? 얘들 우리 잃어버린 양 누구야? 없어진 양 어디였어? 선생님은 가야 되었어요. 어? 반대는요. 반대는 저기 있잖아. 야 여기 누구였지? 아 수아랑 아이 고은이가 잃어버린 양. 고은이가 진짜 이상해 보여. 어 그게 재밌어? 뭐 쪽이냐? 승현아 빨리 좋아. 아 두 개구나. 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세요. 어. 얘들아 기재를 하고 싶다 좀 좀. 동현 아는 뒤에 있잖아. 내가 아, 해줄까? 하이잖아요. 하이. 하이. 야 일어나봐. 야, 다 일어나. 스탠업, 스탠업. 일어나. 일어나. 얘들아, 스탠업 다 일어나 보세요. 야 신혁이 일어나. 도현이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아 일어나. 국민 체조해. 자, 얘들아, 이렇게 막, 아, 뭐 이렇게, 아, 기지가 좀 다리 운동도 좀 해봐요, 빨리. 어, 왜? 빨리 일어나세. 도현아, 일어나. 너 잠한테 질 거야? 빨리 일어나서. 자, 이렇게, 야, 빨리 여기 막 기지가 좀 커봐, 빨리 이렇게, 이렇게. 아유, 좋다. 자, 이렇게, 얘들아, 빨리, 어, 일어나. 앉아, 이제, 어. 안 들려. 아니야. 오,
너 컸지 이거 뒤에. 아 오늘 아파서 못 왔어. 아 이게 또 내가 나온 거. 자 우리는 문법을 할게요. 아 아니지. 야 생활용어가 들어갈까 7과에? 네 들어갈게요. 들어간대? 들어간대? 8과 안 들어간대요. 어? 8과 안 들어간대? 아니 우리는 문법부터 할 거야 오늘. 자 세영 준거 지금 빨리 펴. 얘들아 봐봐. 나영아 일어나 봐. 그럼 6과 과거 완료 들어가지. 어, 과거 완료 오늘 공부할 거야. 아, 해봤자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야.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야 그러면 너희 봐봐. 야 내 얘기 들어봐. 아 내 얘기 들어봐. 그럼 나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니네 배운 것도 없이 가? 아니 저기 경기도 없나 봐. 아니 이거 왜 생각해. 나도 모르겠긴 한데. 야 공부하자. 어? 나도 맨날 게임만 해? 오. 선생님 게임 하세요? 매니파? 얘들아 애니파 할 것 같지? 나 뭐 하는 줄 알아? 나 막고 해 막고. 막고? 아, 나 고수도 쳐. 예상했어요. 고수 잘 쳐요? 아니 못 치는데 야 내가 이번에 야 나 고수 못 쳤거든? 내가 한번 깔아서 내가 해봤더니 내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 거야. 난 내 다른 재능을 이 나이에 알게 됐다. 야 장난 아니야 지금 18억 땄어야 그 안에서. 대박이지? 어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재능이 나이가 들어도 알 수 있더라고. 난 몰랐지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재능이 있을 줄 몰랐지. 잘 치더라고 내가. 야 근데 걔가 내가 듣기로는 그 상대편이 AI래. 그 내가 AI를 이긴다니까. 나 정말 내가 아니다. 뭐 얘기 봐 뭐. 아 잘하시는 분. 아 거짓말 해봐 이거 봐. 내가 저번에 빠지는 거야. 뭐라고? 한여사는 되게 좋아했어. AI가 나한테도 지네 이러면서. 별거 아니네. 재밌어. 야 너 분신사바 아니 분신사바. 아 나 미친. 아까부터 계속. 하지마 그 귀신 나와. 그 귀신 부르는 행위야. 그거 이렇게 하면 귀신 나와. 그럼 봐봐. 나 봤어. 야 너 그러고 그렇게 하면 나 체면 걸려. 이렇게 해서 어, 빠져든다 이렇게 된다니까. 얘들아 나영이 그럴 거야. 앞에 보자. 선생님이 그 이쁘게 만든 거다. 그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응? 귀신 하지 마. 귀신 무서워. 앞에 봐. 에이 귀신 무서워. 되게 얌전히 뭐라 하는데 핸드필링 하는구나. 집어넣어. 아 나 이거 할 거야. 나중에 생각 너희 고등학교 와서 과거 하려고 뭘 지르면 안 돼. 이게 먹거니. 아이고 이거 너 안 좋니? 줄게. 미안해. 자 선생님 여기다 이제 시간을 동그리 거야. 나 분명 저번에 그렸던 기억이 나. 다시. 아이고 그려. 자 그려. 자 시제 세 개를 딱 나눠볼게. 단순 시제. 뭐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희소마 선생님 이거 보내줄게. 잠깐만. 아우 시끄러워. 뭐? 아 너무 시끄러 아주 그냥 정말 돌아가시겠어 내가. 나올 거야. 시끄럽다니까 이 새끼 좋아하는 거 무슨 돌멩이 소리 이렇게 칼을 내고 위에다가 이렇게 빨리 내리고 아! 희소마 여섯 여기 지금 파일 보낸 걸로 봐. 네. 야 갑니다. 자 여기 이제 과거가 있을 거예요. 신호가 이거 봐. 야 앞에 봐. 도현아 너 뭐 하는 거야? 아 쌤 얘기했지. 야 쌤 얘기했잖아. 또 얘기해줄까? 대학 갈 생각하지 마 이러면. 어? 대학 갈 생각하지 마. 야 니네 지금 꿈속에 그리고 있는 대학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영어가 점수가 안 되는데 대학을 어디로 가. 장난하지 말고. 어? 야 내가 아까 좀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밑에 우리 학원에 이제 그 지도 붙여져 있더라. 밑에 보면서
막 요만한 그 무슨 막 말 이름도 못 들어 배 타고 들어가는 데 갈래? 어? 민수라. 장난하지 말고 대학 가고 싶지? 어. 아니요. 나영아 대학 갈 거잖아. 근데 영어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 영어가 막 4, 5, 6등급 나오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 못 가지. 못 가. 그거는 4, 5, 6등급이 나오면은 네가 수학이 1, 2등급이 나와도 너는 지금 영어는 뭐 영어를 안 보는 과목 그 과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못 가. 기본적으로. 우선 잘 들어. 대학 가면 아 그거는 지금 상대 평가니까. 그게 요들 요번에 청덕고등학교 1학년이 너무 쉽게 나와서 3등급이 87점 이런 정도 이 정도가 3등급이야. 그러면 97점도 2등급이라고. 엄청난 거야, 얘들아. 그 앞에 봐. 떠들지 마. 어? 윤수라.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지금. 야,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냐고 선생님 중요한 문법 해 주는데. 어? 나중에 가서 다시 안 돌아올 시간이니까 도현이도 고개 들고 앞에 봐. 고개 숙이지 말고. 잘 배워서 나중에 잘 응용하세요. 알겠어? 어? 야, 너희 떠들 것 같으면 나가.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진짜. 어? 내가 다 겪어왔던 거고 너희 집에 가면 부모님이 다 겪었던 시기야. 그치? 뒤에 가면 분명히 후회해, 얘들아. 어? 그 후회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 좀 할 거라는 후회를 해. 근데 그러면 그때 안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나중에 가면 니네는 진짜 정말 너무 후회스러운 삶이야. 어 누구라도 하나 잔소리하고 잡아줘서 끌고라도 가줘야지. 아무도 그냥 내비둬 봐. 어? 너희는 그러면 인생 실패한 거야. 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들어. 자 이렇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딱 써놨어. 그치? 시제 되게 어렵다. 이게 단순 시제야. 예를 들어볼게. 선 맨날 하잖아. 자, 우리 스터디 하나 만들어보자. 이거를 과거로 표현해봐. 스터디해도 그치? 근데 니네 보면은 시제 하나도 없어. 예스터디도 스터디고 미래도 스터디고 너희는 전부 다 현재고 인칭도 없잖아. 너희 그 시제 쓰. 너희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 가면 서수식에서 다 감점 처리해봐. 그치? 아니 시제가 라스트 나잇인데 라스트 나잇도 스터디. 3인칭 시도 스터디 다 일반. 시제 인칭 다 맞춰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표현할래? Will study 또는 Be going to study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제? 영자 문제 다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뭐 단순 시제만 있나? 아니지 그치? 자 우리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럼 우리 누구 쓴다고? 공식 뭐야 뭐 써야 돼? 현재 완료 쓰지. 현재 완료 공식이 어떻게 돼요? Have PP, has PP 이렇게 쓰지. 얼마나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듣지 마. 자, 어떨 때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영어 언제부터 배웠어?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지. 아, 나는 초등학교 때 이래로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고 있네. 그럼 나는 공부를 영어로 공부합니다. 어떻게 써야 돼? I have studied English 써야지.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나 어저께 아팠어. 그럼 영어로 뭐라? 나 어제 아팠어. I was sick yesterday. 이제 현재 아픈 거 안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지. 난 어제부터 아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 have been sick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 아 어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파지. 자, 이게 현재 완료 공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현재 완료를 떠나서 우선 이제 이번에 시험에 들어가는 게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데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쳐야 돼? 과거에 와 과거까지 영향을 끼쳐야 돼. 뭐 과거에 와서 완료됐다고 이제 과거 완료 완료용법이고 그때도 계속됐다 그러면 이제 계속용법이고 자, 공식은 어떻게 돼? 헤드 PP인데 얘들 이렇게 잘 외웠어. 아마 헤드 PP, 헤드 PP 대답을 잘하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럼 보습 볼게. 얘들아 여기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없어. 시제가 이렇게 건너오지 못해. 왜 중간에 얘가 있으면 과거 완료는 여기서 비교야. 여기서. 여기 과거 시제랑 비교를 해줘야지. 과거 완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현재랑 비교를 못해요. 그치? 시제라는 건 이렇게 한 컴씩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비교, 이렇게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니 여기까지?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 그렇게 나오겠지, 그치? 어.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자, 공식 빨리요. 이제 문제가 PP가 들어가잖아. 이제 PP부터 난 걱정인 거지. 또 메이드 나와시고, 리브드, 히티드, 그치? 펄티드, 어? 메이든이었나? 그치? 어. 또 뭐 있었지? 우리 뭐. 브링드. 웃지도 않아. 캐치드. 웃지도 않고 뭐. 아니, 우리 선생님 맞는 말을 왜 하고 계시지? 이렇게 하고 있나 봐. 리브드야? 아니. 리브드가 뭐예요? 레프트지요. 그러면 캐치는? 캐치는? 커트지. 그치. 나 또 PP부터 걱정이 되잖아. 자, 한번 예문 한번 볼게. 밑에 딱 봐봐. 자,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the movie had already begun 나왔는데, 자, 우리 과거 완료는 시험이 누가 먼저 일어났냐, 누가 나중에 일어났냐, 선후 따져서 대과거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치? 자, 그럼 여기다 비교동사가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동그라미 봐봐. 과거 완료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쳐. 내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동사 두 개가 따라 나올 거야. 누가 선이냐, 누가 후냐 따져주는 건데, 해석해볼까? 내가 극장에 도착을 했을 때 영화가 이미 시작을 했대요. 누가 먼저 일어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과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걔보다 먼저 일어난 거는 이렇게 헤드 PP로 써야 돼. 여기다 헤드 PP 쓰면 안 되겠지. 아니 먼저 일어난 일 어떻게 현재로 올라오니? 과거로 더 내려가야지. 그렇지? 자 어쨌든 얘가 이제 대과거입니다. 그렇지? 밑에로 가볼게. 이제 이런 거에서 니네가 이제 오기가 제일 어렵지. Until last month를 봐봐. 얘들아 until은 무슨 뜻이야? 이미 안 내려가. 까지잖아. 그럼 저거 어떻게 해석해? 지난달까지 그랬어. 그럼 나 표를 그려볼게. 지난달까지라는 거는 여기가 지난달이거든. 어디서 올라온 거야? 그럼 전부터 올라온 게 지난달까지 아니니? 그치? 그럼 시제 누구 쓴다고? 대과거 써야 돼, 당연히. 그치?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핸드피 필요하지. 그치? 지난달까지 그녀는 파리를 방문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들어봐봐. 여기가 오늘까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오늘까지 그럼 어떻게 돼? 오늘이 여긴데? 그럼 이거 누구 돼야 돼? 뒤가? 현재 완료 나와줘야지. 오늘까지면 과거부터 오늘까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 저게. 알겠어? 지난달까지. 지난달은 과거야. 그러면 까지라는 건 그 전부터 지난달까지니까 과거야. 오늘까지면 오늘이 현재니까 과거부터 오늘까지는 현재 완료. 그렇게 나와줘야 돼. 그치? 어쨌든 지난달까지 그녀는 파리를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슨 용법일까? 네벌 들어가는. 완료 용법에서 네벌이 들어가 무슨 용법이야? 경험이지, 그치? 자, 밑에는 he had injured his leg and couldn't walk. 자, 우리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보일 거야, 동그라미. 자, 그가 다리를 부상당해서 걸을 수가 없었대요. 누가 먼저 일어났니? 걸을 수가 없는 게 먼저 부상당한 게 먼저야. 어, 그러면 여기가 과거니까 얘는 대과거가 나왔지. 이런 걸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과거에 무슨 용법이야? 결과지. 일단 요 문장 없어도 이건 그대로 he had injured his leg 하고 이렇게만 써줘도 아 그가 다리를 부상을 당해서 과거에 걸을 수가 없었구나라는 이 결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너나 뭐하냐 진짜. 아 나 영어 재미없는 건 아는데 얘들아 의무야 의무. 어? 색칠하고 있을 거야 자꾸? 너희들 내가 다 설명 시켜볼 거야. 아, 다 조용히 봐. 조용히 가라. 조용히 얼굴 들어. 야, 과거 완료 공식 불러. 아, 그거 왜 봐? 공식 불러. 어서부터 어디까지 봤는지. 내가 저렇게 가르쳤어? 과거에서 현재까지 과거 완료야? 너 공부 안 할 거야? 뭘 물어봐? 과거 완료가 어디서부터 일어난 일이야? 다 불러. 여기 핫스팟이 많네. 아무도 대답 못하네. 야, 너의 핫스팟이가 얘기해봐. 과거 완료 어디서부터 일어난 시대라고? 공식은? 어. 아니, 니네는 뭐야? 니네는 왜 대답 안 해? 그럼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시작했어? 어. 공식은? 어?
고등학교 때 언제 가서 배울 거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언제 배울 거야 너. 자, 밑에 봐. 자, I had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before I went to England. 나 있지? 자, 여기다 별표 치고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 쳐볼게. 이건 잘 들어야 돼, 더. 내가 영어를 3년째 공부했습니다. 내가 영국에 가기 전에 그랬어. 누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영국에 간 게 먼저야? 영어를 공부해왔던 게 먼저야? 공부해왔던 거지. 그래서 여기가 과거, 여기 대과거가 많은데 얘들아 여기 한번 볼까? before에다 별표를 친 이유는 우리 before는 전이고 반대말 뭐 있어? after. 근데 얘네 두 개는 전, 후. 전과 후를 얘네가 딱 나눠주잖아. before가 after 절에서는 누가 먼저 일어났냐, 누가 나중에 일어났냐 가려도 되는데 안 가리고 똑같은 시제로 여기 스터디드로 써줘도 돼. 꼭 기억해. before가 after 절에서는 선호를 따져서 먼저 일어난 일은 대과거, 나중에 일어난 일은 과거로 써도 되는데 굳이 그냥 안 따져도 얘가 전후를 나눠주기 때문에 똑같은 과거동사로 써도 돼. 알겠니? 알겠지? 이거는 모르면 이거 다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이쪽 예문 한번 볼게. 자, when I got to the airport, the plane had already left.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 동그라미.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과거 완료는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하든지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든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동사가 나와요. 그치? 그럼 두 개를 동그라미 쳐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내가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비행기가 이미 떠났대. 뭐가 먼저 일어났니? 그렇지. 그러면 얘가 과거잖아. 그러면 얘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헤드 픽트를 써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already가 들어가면 무슨 용법이라고? 완료 용법이지. 이제 자, 그럼 이제 과거 시제랑 과거 완료 시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야. 자, 일어날 순서대로 말하고 있거나 before이나 after처럼 이제 전, 후,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접속사가 쓰여지면 두 시간에 거의 동시에 또 일어났을 경우에는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해도 돼. 알겠어? 어? 자, 예문 한번 볼게. 자, I냐? 이게 뭐냐? I야? 자, I only got home at about 11 o'clock because I had missed the last bus. 요것도 지금 두 개 동사 비교할 수 있겠지? 해석해보자. 야, 내가 한 11시쯤에 집에 막 도착을 했는데 왜냐면 내가 마지막 버스를 놓쳤대. 뭐가 먼저 일어났어? 놓친 게 먼저야? 도착한 게 먼저야? 그치, 놓쳤으니까 여기가 해피 PP야. 근데 밑에 보니까 자, 얘들 이거 볼게. I missed the last bus, so I only got to. 오늘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풀어놨네. 과거동사로. 야, 나 버스 놓쳐서 나 집에 11시에 도착해서 이렇게 뭐 전후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을 과거 시제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밑에 볼게요. 자, Kathy had often gone fishing before she moved to Seoul. 이렇게 before에 세 번 놓쳐서 자, 두 개 비교해 볼게. 자, 그녀가 서울로 이사 가기 전에 캐시는 낚시를 종종 다니고 있대. 이사를 간 게 먼저일까? 낚시를 다녔던 행위가 먼저일까? 그렇지. 그럼 우선은 이렇게 먼저 일어난 시에 헤드컨을 써도 되는데 before이라는 접속사는 자,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해주니까 그대로 과거동사로 연결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뒤로 넘어가 봐. 자, 우리가 이제 몇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아, 이게 동사가, 아, 자, 2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3, 24 두 개 풀어. 23번 어떻게 썼어? Head stolen이지. 자, 어쨌든 해석을 해볼까? 뭐래? 스미스 씨가 깜빵에 갔대요. 왜 갔어? 많은 돈을 훔쳐서. 뭐가 먼저 일어났어? 야, 깜빵 가고 나서도 훔치냐? 돈을 훔쳐서 갔잖아.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일이야. 자, 밑에는 어떻게 쓰면 돼? Lost 써도 되고. Head lost 써도 되고. 그치? 왜냐면은 내가 가방을 잃어버리기 전에 난 우산을 잃어버린 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하나만 더 풀어볼게. 21번.
21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쓸지 너무 궁금해서. 누구랑 한번 시켜볼까? 내 레이더에 포착해. 핫스팟에 자꾸 눈이 가는. 거미줄에 걸려라 걸려라. 누구를? 뭐야? 동현이가 한 풀어볼까? 21번. 헤드빈 클로즈드, 그치? 여기 뒤에 수동구조네, 그치? 자, 한번 해석해볼게요. 내가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체크인 카운터, 자 이제 체크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카운터가 이미 헤드빈 클로즈드 어떻게 된 거야? 굿나잇드라는 거지, 그치? 자, 누가 먼저 일어난 거야? 도착한 것보다 지금 체크인 카운터가 이제 끝난 게 먼저겠지.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자, 우리가 얘들아 한 장 넘기니까 몇 페이지냐 거기가? 페이지가 5페이지. 자, 5페이지에서 우선 너희는 1번을 풀고 있어 보세요. 쭉 풀고 있어 봐. 내가 좀 그때 뭔가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있나 없나? 이게 뒷문제인가 어디가 있었던 것 같아. 자, 1번은 뭡니까? 헤드 레드. 오케이. 누가 이렇게 떠들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얘들아 쭉 넘겨봐. 아, 왜 내가 목을 내려고 그랬는데. 아, 뒤로 넘겨. 뒤로 넘기면 페이지가 아마 6페이지일 거예요. 자, 6페이지에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저는 시킬 거예요. 자, 5번 나영이 5번 어떻게 바꾸면 돼, 미슬? 메시지, 그치. 얘들아, 여기다 헤드맨 쓴 사람 있어? 여기다 동그라미 줄이면 성대모사잖아. 그치? 내가 기억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야? 내가, 자, 이 last week's dance party가 지난주잖아. 지난주 과거 아니니? 그럼 얘는 그냥 less로 쓰면 되지, 그치? 함정 문제가 이제 하나씩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비컴이죠. 네. 자, 선생님 이제 풀라는 거 한번 풀어봐. 23번. 23번 다 푼 사람은 16번도 풀어. 23번 정환이 답이 뭐야? 네. 해픈드. 그렇게 써도 되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헤드 해픈드도 가능하지. 23번에. 그치? 헤드 해픈드. 왜냐? 비폴 때문에. 자, 16번은 도연이. 헤드? 에버? 헤드 에버 끝? Have ever had지 얘들아. 앞에 잠깐 봐. 16번 한번 같이 볼게. 자, my 10th birthday. 자, 내 10번째 생일이 was the greatest day.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었대. 자, 여기 관계대명사 빠져있거든? 그럼 얘들아, 내가 그때까지 가져본 중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때가 가장 좋았던 순간이 먼저 일어난 거야? 내가 그때까지 가져본 게 먼저야?
가져본 게 뭔지 여기는 had, ever had 이렇게 들어가요. 앞에 있는 had는 had people 할 때 조동사에 두고 뒤에는 가지다 had 다시 써줘야 돼. 이렇게 had, ever had 이렇게 들어가야 돼. 14번을 한번 같이 볼게. 14번 봐. 자, last night 앞에 잠깐 봐. 앞에 잠깐 봐봐. 어젯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젯밤 그러면 뒤에 시제 뭐 나와? 과거하려 나와? 과거 나오지 당연히. 아까 단순 시제 써줬잖아. 어젯밤은 과거예요. There was a fire. 화재가 있었습니다. In an old motel near here. 이 근처에 있는 오래된 모텔에서. The firefighter said that. 자, 이 소방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Cigarette. 자, 이 담배가 불을 이렇게 일으켰다고 그랬어. 뭐가 먼저 일어났어? 말한 게 뭔지야? 불이 일어난 게 뭔지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Had started 이렇게 돼야 돼. 자, 이제 뒤로 넘겨볼게. 자, 요거는 이제 됐고, 얘들 옆에는 이건 풀지 마라. 뒤에 뭐 비포를 넣고 이거 하는 거는. 7페이지 왼쪽은 풀지 말고, 요거 한번 같이 볼게. 니네 완료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 현재 완료도 과거 완료도 똑같다. 앞에 잠깐 봐. 용법 몇 가지 한번 적어 볼까? 자, 우리 뭐 완료를 어떻게 했어? 완료 시제에서 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어. 첫 번째 뭐 있어? 경험 있죠, 경험. 우리 공식은 똑같은데 얘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경험으로 알아. 어떤 아이들을 들어가면 경험인 걸까? Ever, never.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빈도 나타나는 몇 번 times, 그렇지? 뭐 once,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이야. 아니면 open 이런 거 자주, 그렇지? 한번 써봐. 야, 나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 I have never been to America. 이렇게 쓰지? 자, 그거는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경험 나타내. 우리 많이 물어봐. Have you ever tried? 이렇게 쓰잖아. 뭐 해본 적 있어? 그치? 두 번째. 계속. 계속이 제일 많이 나오지. 자, 우리 계속 종법은 얘가 있으면 계속 종법이야. For. For 플러스 시간. 또 아예 마법 같은 아이 하나 있지. Since. Since 붙으면 완전 희한하지, 얘들아. 한번 볼까? 자, I was sick. 난 아팠어. 어저께 이렇게 됐어. 그치? 앞에 잠깐만. 난 아팠어. 이렇게 됐어. 근데 앞에 since 붙여볼까? 어떻게 돼? 어제부터 아팠어. 저기 해보고. 그 니네 제발 있잖아. 습관사 때 나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야, 뭐 먹을 때 있잖아. 그냥 좀 먹지 말고 뒤에 이런 거 뭐 칼로리 뭐 이런 거 나오면 영어 적혀 있는 거 좀 봐봐. 새우깡이 앞에 또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새우깡 사 먹은 사람 있어요. 앞에 좀 안 사 먹던 또 가면 좀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1973년부터 나온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since가 붙으면 전부 완료로 지금까지 이렇게 돼요. 아주 우리 새우깡님은 고인돌이세요. 알겠니? 오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어떻게 써? 새우깡 has come 이렇게 쓰면 되잖아. has come since has come out since 197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어쨌든 마법 같은 아이들. 야, 우리 지금 영어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지금 영어 2시간째 공부하고 있어? 어떻게 써? We have studied English for two hours. 이렇게 쓰면 2시간째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되잖아. 야, 앞에 봐. 수학이야. 2시간째는 지금부터, 언제부터 지금까지야? 2시간째야.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야. 자, 3번 또 뭐 있어? 완료 있지, 완료. 아니, 완료는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잖아. 이미 already. just가 뜻이 뭐야? 막. 누가 지금이야? 앞에 봐. 또 not yet, not yet. 아직.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완료형법이잖아. 엄마가 너 숙제 끝내니? 아유, 엄마 저 벌써 끝냈어. 영어를 뭐라 그럴까?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어, 과거에 시작했는데 이미 완료됐어요. 이런 얘기지. 네 번째, 가장 와리까리한 게 결과지. 왜냐면 이렇게 뭔가 힌트가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얘들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내가 그냥 현재 완료형태를 써줄게. Have lost. Have broken. Have found. Have about. 자, 한번 내가 적어볼게. 자, 이거 두 개 비교해봐.
before. Yeah, 해석이 똑같아. 위에랑 아래랑 나 지갑 잃어버려서 똑같아. 그치? 근데 얘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어? I have a smile at 뭐 어떤 말이야? 지금 없어요. 그치? 이 말 안에 나 지갑 잃어버려서 지금 없어라는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쓰면 몰라. 지금 상태 몰라. 그치? 뭐 이렇게 외국인은 I have a smile at 그 뭐라고 얘기해봐. That's too bad 이러겠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Did you find it? 너 찾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가 have broken도 마찬가지. I have broken my leg. 다리 부러졌어. 그 말하는 무슨 말인지 없어. 그래서 지금도 못 걸어. 그치? I broke my leg 그러면 지금은 어떤데? 이런 말이 나와줘. 알겠니? 그 그런 정도 차이야.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옆에 볼게. I broke my leg. 어, 그렇게 써. 내가 아니야, 나 다리 부러졌어. I broke my leg 이렇게 써. 아, 근데 저거 뭐였지? 다른 용법으로 쓸 수 있잖아. 어? 다른 용법으로 쓸 수 있지? 다른 용법으로 어떻게? 너네 다리 부러져 봤니? 이런 식으로. 어머, 그거는 물어보는 말이니까. 해보해보로 뭐 부러져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얘들 우리 이건 뭘까요? 무슨 용법일까? Had just가 붙어서 막 완료지 이제. 어, 표시가 돼. 자, 이거는 I had studied English for 3 years. 3년 동안 계속 이제 그럼 얘가 이 얘기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했다는 그때도 영어를 했다라는 거 계속이야. 자, 세 번째는 already 이미 완료잖아. 이제 내가 극장에 도착했더니 이미 영화가 시작을 했어. 완료된 거야, 이미. 네 번째 I had never seen 뭐야? 본 적이 없어요. 뭐예요? 경험이지. 이번 안 했어? 아, 미안 미안. For 10 years 인데 뭘까요? 계속이지, 그치? 야, 다들 참여를 해. 5번은 Had already broken. 완료. 6번 볼까? 야, 그가 키를 잃어버려서. 결과잖아. 뒤에 소가 결과 접속사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결과. 7번은 경험 먹어본 적이 없어. 자, 8번은 뭐 한번 볼까? 야, 곰이 집에 왔을 때 야, 그것들이 발견할 때 누군가가 TV를 켜놓은 거 뭘까? 야, 이거는 뭐 완료도 되고 경험도 저 결과도 되겠다. 그치? 켜놓은 상태도 되고 이 켜놨다로 완료도 되고 두 개 다 가능한 거고. 9번은 곰들이 집에 곰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TV를 켜놓은 걸 알게 된 거야. 곰들이 이제 약간 사람 의인화 시켰어. 곰들. 아. 자, 9번은 뭘까요? 야, 돌아오면 시켜봐. 9번 뭐야? 계속 이제 8번은 완료로 봐도 되고 결과로 봐도 돼. 10번은 뭐예요? 경험이지. 나 제주도 가본 적이 없어. 자, 계속됩니다. 아, 이제 고쳐쓰기입니다. 아, 야, 우리 2번 한번 풀어볼게. 2번. God bless you. 2번 시킬 거야. Hot spot. 응? 핫스파트 열심히 공부하는데. 난 이미 결정했지. 아우, 어? 2번. 난 이미 결정했지. 그럼 봐도 소용 없어. 사실 얘기하잖아, 신영아. 우리 누구라고? 캡틴 매트. 더맨 더머 또 루민스 앤 벌트. 루민스 앤 벌트 기억나지 얘들아? 팩트 앤 매트. 자, 우리 신영이가 한번 해볼까? 2번 같이? 아, 괜찮아. 우리 신영이 없어요. 우리 명근이가 한번 해볼까? 명근이 2번. 어? 안 들려. 헤드로. 오, 명근이 똑똑하네. 옆에 보고 있어요. 옆에 누굴까? 아, 팩트
울티메트 더맨더머 벌테 루미스인데 뭘 보냐고. 얘들아 같이 볼게. 내가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시계를 차고 있잖아. 어? 그러면 얘들아 니는 아마 여기서 보는 사람 있을까? 아니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시제는 그냥 과거로 맞춰줘도 돼. 근데 볼까? 나는 생각했어. 그녀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뭐가 먼저 일어났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잖아. 그럼 여기가 헤드 로스트요. 웃는 소리죠. 얘들아 그럼 오늘 봐봐. 우리 오늘 앞 시간에 그 빈칸 시험 보고 아니면 우리 저 백번 헤베트 형 다 하신 분. 그러면 밑에서 너희 그 빈칸 시험 볼 수 있겠어? 그 한 사람 보고 가고 얘들아 숙제는 봐봐. 오늘 백발백중을 풀어오는 거야. 근데 어디만 푸냐면은 7과에 거기만 풀어. 본문. 배운 것만? 본문. 그러니까 문법도 빼놓으세요. 단어도 빼놓으세요. 그 다음에 문법하고 생활영어 빼고 다 풀어. 이소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